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지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동아시아사 문제풀이 교재가 드디어 입고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선생님이 5월 첫째 주쯤에 입고를 시켰는데 올해는 교재와 강의가 모두 4월 12일 수요일 날 교재도 입고되고 강의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달 정도가 빨랐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빨리 문제풀이를 선보이고 싶어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개정한 거 알겠지? 올해 문제풀이는 작년보다도 또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학원, 그리고 OX 다지기, OX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 표지 너무 예쁘죠? 교재를 보면은 이 건축물 앞에 패턴 공략 풀어서 잠금 해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패턴을 공략하며 모든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든 강좌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상권을 살펴보면 선생님이랑 기본적으로 강의를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문제풀이를 접한 친구들은 세 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박싱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말 어렵고 그리고 트렌디하게 출제되는 문제는 선생님이랑 본 강의 내에서 같이 살펴보고요. 상권에는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 요거는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걸 통해서 패턴을 예습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문제가 엄청 많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 단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세계사는 201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1820문항이 담겨 있고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2014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2080개의 문항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왜 동아시아사는 2014년도부터인데 문항 수가 더 많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사는 신생 교과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고2 학평 문항까지도 다 선별을 해서 담았기 때문에 문항 수가 좀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바로 학원이 세계사 학원 동아시아사 학원, 요 학원이 선생님이랑 같이 본 수업에서 들어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학원의 내용은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봐야 되는 선택지, 사료, 지도, 요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동아시아사관, 세계사관, 학원은 크게 패턴편이랑 특강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패턴편은 우리가 지금 패턴을 공략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기존에 출제됐던 모든 문항을 패턴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 양무운동에서 출제됐던 모든 사료를 한 번에 살펴보고 모든 선택지를 한 번에 다시 살펴보고 해당 패턴에서 최근의 수능 최근의 평가원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을 자체 제작 모의고사와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평가원의 모의고사 문항 통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패턴을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특강편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패턴을 정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약한 파트가 있잖아. 지도를 해석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지역을 섞어놓고서 나오는 지역 통합형 문항이라던가 연평 문항에 있어서 좀더 약점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특강편이 존재합니다. 지도는 전체 지도 다 모아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고 지역 통합형 문항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연평 문항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평가원에서 어떤 포인트로 출제하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올해 OX 다지기, OX북이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OX 다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학원을 통틀어서 어려웠던 OX 문항들만 계속 이제 휴대하고 다니면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OX북 만드실 생각이 없나요? 라고 건의해준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자, OX 다지기 같은 경우에 세계사에는 831문항,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1820문항이 담겨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에는 선생님이 OX 문항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바로바로 또 답을 확인을 할수 있으면, 내가 방금 의문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머릿속에 굉장히 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잖아. 전문 용어로 이거를 파지한다고 하는데, 파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는 문항이 실려 있고, 뒷 페이지에 바로 정답과 해설까지, 자세한 해설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도 학교 가가지고 이제 버스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펼쳐보기에 좋고요. 점심 먹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때 OX 문항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다루는 OX 문항들이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OX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해설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OX 다지기에는 OX 문항에 완전히 특화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OX 문항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설의 내용을 통해서 복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강좌랑 교재를 준비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작년보다 한달 일찍 교재와 강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강의를 절반 이상을 찍어놨어요. 찍고 검수도 보고 검수하는 과정 중에서 편집도 하고 하면서 지금 많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가 하나하나 선택지를 분석하고 사료에서 또 1번, 2번, 3번 매겨가면서 결정적인 근거, 그냥 배경 지식이 되는 근거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교재를 준비를 해서 선생님이랑 강의 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총 3권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OX 다지기가 나온 거고요. 3권은 자기주도 학습용, 학원은 이제 본 수업용으로 생각을 하면 돼. 학원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봐봐. 풀어서 잠금해제라고 되어 있잖아. 평가원의 패턴을 공략해서 풀어서 잠금해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라고 하는 성을 공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거예요. OX북도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OX북을 보면 앞페이지에는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고 뒷페이지를 바로 넘기면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서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